4강의 3번, 한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궁금해 영향을 끼치는 생활 수준 서비스를 추구하기 하였다. 오케이. 내용 요약 1번. 높아진 생활 수준은 물건 구매에 대한 우리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2번. 생활 수준 상승 초기에는 대관이나 다른 제품들이 눈에 띄는 것이지만 이후의 소비는 서비스를 향했다. 3번. 더 길고 더 나은 휴가나 의미를 돕는 거에 진짜를 받는 것과 같은 서비스의 구매로 방향이 바뀌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뭐, 당연히 초창기에는 필수품 위주로 구매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면, 당연히 이제 서비스를 잘 받고 싶겠지, 그치? 서비스를 잘 받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고급 의료 서비스. 게다가 이제 좀더긴 시간 동안에 좀더 편안한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겠지, 그치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그냥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요법을 보니까, Our choices about the kinds of products. 제품의 종류에 관한 우리들의 선택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매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뭐를 구매한다 안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의 종류에 관한 우리의 선택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왼쪽에 보면 가정법 공식 나와 있는데, 진영이는 뭐, 쌤하고 중학교 때부터 가정법 공식 정말 여러 번 하지 않았냐?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딱 보자마자, You might have spent your money.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해부 동사 플러스 PP 나왔잖아. 오, 가정법 과거 완료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당신은 소비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돈을. 훗맞춥과 ing 뭐뭐뭐 하면서 배관을 설치하면서 무엇을 위한 플럼빙 배관이에요? 러닝 워터. 물이 흘러가게 하는 거지. 하수. 그럼 화장실을 위한 배관을 설치하면서 오늘 소비했을 것 같다. 만약에 네가 didn't already have those things. if 다음에 과거형이 나왔다. 그랬지? 원래 if 자리에 head pp 나와야 되는데, 그래,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이거는, 만약에 네가 그러한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랬어요. 원래는 if you, hadn't already have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가정법 과거하고는 약간 틀이 달라서, 이 지문은 완벽하게 외워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 지문은 완벽하게 외우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너는 왜 표시를 하나도 안 하냐, 거기다가. 나중에 다 기억날 것 같으냐? 선생님 서술형이 써준 거에는 그 문장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3번. As S임도 우리 양태 때리자 양으로 열어버렸지, 그치? As goods become cheaper, 물건이 점점 더 싸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집을 그런 것들로 점점점 채워나가면서, 이런 양태로 쓰였고요. 조심해야 될 병렬입니다. Take advantage of는 뭐뭐를 이용하다 그런 뜻이지. 우리가 A와 B를 이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좀더 길고 더 나은 휴가를 가기 위해서. 또, 여러 수업을 듣기 위해서. 또, 의료 전문가들을 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서지. 그리고 신체적인 치료를 또 받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의 전화기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OR 앞에 투부정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병렬로 계속 이어진 그런 병렬 구조 문장이다. 이해됐지요? 본문 들어가 볼게요. Beyond demographics 그랬어요. Beyond는 무엇을 벗어나서 그런 얘기지.
인구 통계 수준을 넘어서서 increased living standard 증가되어진 생활 수준이지. 높아진 생활 수준이지. 인구 통계 수준을 넘어서서라는 말은 인구가 많든 적든 그런 뜻이야.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누구든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그 높아진 생활 수준이 had significant consequence, 상당한 결과를 갖는다. 경제 성장에.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은 walkthrough, 뭘 통해서 작동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작동된다 이거지. 자,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의 종류에 관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작동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1940년에는 You might have spent your money. 과거지, 과거. 왜냐, 과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는 네가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화장실이나 수도를 위한 배관을 설치하면서 돈을 소비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죠. 여기 지금 might have pp를 should have pp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해부동사 플러스 pp에는 might have pp, should have pp, must have pp 이런 다른 조동사를 앞에 집어넣어가지고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The same, 똑같은 것이 에어컨에서도 적용이 되고 TV나 컴퓨터 그리고 at other point in time during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시간적인 면에서 볼때 다른 시점에서는 위에 처음에 위에서는 뭐야? 배관이나 화장실이잖아, 그치? 이거 너 이해가 되냐? 1940년대에는 선생님이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가 그 단독으로 살았는데 우리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 그리고 화장실도 우리 집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들이 다 푸셋식이었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화장실을 수리하는 게 일단 꿈이지. 지금 같은 화장실로. 지금 같은 화장실도 있잖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의자에 앉듯이 있잖아. 옛날엔 그냥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밑에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다 화장실에 의자처럼 돼 있잖아, 이렇게. 그거 제일 좋은 거지. 거기다가 요새는 또 비데까지 막 얹히잖아.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속 바뀌는 거지. 그게 서비스지, 서비스. 그러다가 20세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1900년, 1940년 이후가 되겠지, 그치? 시기적으로 다른 때에는 에어컨이나 TV나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적용이 마찬가지로 됐다.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아마 테레비를, 우리 집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샀어. 3월 10일인가, 14일인가? 옛날에 일기 썼던 걸 내가 거기는 페이지를 몇번 봐가지고, 와, 생활의 수준이 엄청 달라요. 그게 없을 때는 밤에 뭐 하는지 알아? 아버지 회사 갔다 오시면 라디오 틀어놓고, 라디오 듣는 라디오 그냥. 아니면 가져서 빨리빨리 다든지. 할게 없어. 진짜로. 겨울 되면은 뭐 어떻게 할게 없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도 테레비 있는 집에 가서 테레비 보고 오고.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야, 또. 아버지는 집에 와봐야 뭐할게 없으니까. 또 심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술 드시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TV. 그리고 뭐 에어컨을 집에 설치하는 게 어딨었어. 상상도 못했지.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어쩌다가 서울에 그 아는 분들 아파트에 가면 거기 에어컨 설치된 집이 있었지. 겨울에도 좋은 아파트 직원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냥 반팔 티셔츠 입고 지내요, 집안에서는.
겨울인데도 집 안에 들어오면 반팔 티셔츠를 바꿉니다. 따뜻하니까. 엄청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거지. 그러한 일단 we had those goods 그러한 물건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러면 what did we spend our money on? 우리가 우리의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의주동으로 이어지는 간접 의문문이지. Did people install an extra toilet in their bathroom? 아니 화장실에다가 변기를 추가로 설치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치? 혼자서 변기를 동시에 두개쓸 일은 없으니까 급하다고 또 다른 식구가 와서 같이 사용하지도 않잖아. 응? 부부간에도 뭐 저기 뭐 화장실에서 그걸 같이 하진 않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Instead, 그 대신에 as goods become cheaper, 물건은 점점 더 값이 싸지고, 그리고 we filled up our houses with them, 우리가 값싼 물건들을 가지고 집을 가득 채움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가 서비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용하느냐? Falling prices and availability of basic goods. 가격은 떨어지고 기본적인 물건 이용 가능성을 이용해서 좀더 길고도 값이 싼 휴가를 가고 그리고 여러 강좌를 수강하고 전문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 전문의의 치료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좀 받고 그 많은 데이터를 또 우리 핸드폰 그 그게 뭐야? 폰 플랜이라 했잖아, 그렇지? 그건 핸드폰 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 구매할 때 기본 통화 뭘로 하시겠습니까? 뭘로 하시겠습니까? 무제한으로 하면 또 비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이거 우리 핸드폰 계획에다가 핸드폰 약정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뜻이 되는 거지. 니네 핸드폰 비용 얼마쯤 나오냐? 어휴, 너도 아주 꽤 고급 쓰고 있는 거야. 그지? 선생님들이 무제한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 다 써도 상관없어. 데이터 무제한이야, 무제한. 단지 이제 그다 쓰고 나면 약간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건 있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 얼마나 보통 사람 대부분 하겠지. 노인들 빼고는. 그건 생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높아진 거지.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어디에 제품을 공급하는데 점점 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그런 제품을 제공하는데 우리 성공을 이용합니다. 내용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제품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제 성장이 발현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지. 내용적으로 뭐 어려운 거는 별로 없지, 그렇죠? 그다음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